자, 그래서 대화 파트, 커뮤니케이션 파트, 토바보기, 자세히 살펴보기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왜 했는지는 아시겠죠? 오케이. 올소는 왜 형광펜치라고 했을까요? 자, 지금 뭐였습니까? 과학 숙제가 뭐였어? Find a way to save trees 하는 거였죠. 이게 큰 집합이었고요. 여기에 지금 요렇게 두 가지 얘기한다 했어요. 하나는 누가 얘기하고 제이든이 얘기하고요. 나머지 하나는 유리가 얘기하는데 제이든이 얘기했던 게 뭡니까? 우리말로 얘기해 볼까요? 덜 쓰는 거였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한 가지 얘기했는데 여기에 제이든이 얘기한 거에 유리가 뭐 하고 싶어 한다. 또 다른 방법을 하나 더뭐 하고 싶어 합니까? 추가시키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당연히 뭐가 있다? also가 있는 거죠. You can also use. 넌 또한 이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Just one paper towel to dry off your hands.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to dry off. to 부정사죠. 명형부 해보면 오케이. 자, 형용사 용법으로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 선생님께서 만약에 이 부분 문법적으로 설명하신다면 얘는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실 거예요. 부사적 용법도 여러 가지 이유로 부사적 용법인데 뭐 때문에 부사적 용법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You can also use just one paper towel to dry off your hands. You can also use just one paper towel to dry up your hands. 뭐 때문에 부사적 용법이다? 문법적으로 설명하며 의도를 나타내고 있죠, 지금. 그 말을 해석 문법으로 하면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석된다? 너는 또한 단한 장의 종이 타월을, 종이 수건을 이용할 수 있다. 네 손을 말리기 위하여. 그래서 의도를 나타내. 그리고 뭐 얘가 부사적 용법이니까 증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의도를 나타내. 해석상 의도를 나타내. 뭐 하려고 한 장을 쓴다. 손을 말리기 위해서 의도를 나타내고 있고. 그다음에 또 문법적으로 또 why에 대한 대답이다. In order to 쓸수 있다. So as to dry off your hands 할수 있다. 그래서 의도를 나타낸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보는 것이 좀더 합당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to dry off your hands 이 부분에는 어떤 문법적인 부분이 있다? 어순주의죠. 어순주의. 내가 이 부분에서 어순주의를 얘기하는 이유는 이 부분은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다? 저 방금 얘기한 걸 문법적으로 정리하면 dry off는 무슨 동사다? 이어 동사다. 됐습니까? Your hands.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them일 때는 to dry them off밖에 안 된다는 그 문법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순주의 있고 부사적 용법이라고 정리도 있고 also를 넣어서 한 가지 얘기한 다음에 by using less paper cups였어. 그다음에 두 번째 We can save trees by using less paper towels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랑 같은 식으로 표현하면 by doing은 어떤 얘기하고 싶을 때 쓴다? by doing은 어떤 얘기하고 싶을 때 쓴다? by doing은 어떤 얘기하고 싶을 때 쓴다? 수거처럼 외워두셔야 됩니다. 뭐뭐 함으로써 by using less paper cups 더 적은 종이컵을 사용함으로써 뭐뭐 하지 않고서라는 표현은 뭐였다? without doing이라 했습니다. 뭐뭐 하지 않고서 수거처럼 외워두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자주 출제돼요.
예, 그래, 여기에 빈칸 문제, 이 자리에 전치사 빈칸 문제 충분히 많이 자주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at's impossible에서 that에 대한 얘기, is로 당연히 일단은 바꿔 쓸수 있겠죠. is 되는데, that이 되는데 is 안 되는 일은 없고요. 자, 그렇다면 궁금한 건 얘가 뭐 대신 왔는가인데요. 해석하면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고, 우리말로 먼저 접근하면 그것은 불가능하다에서 그것을 지우고 뭘 써도 상관없습니까? 우리말로. 예, 우리말로 먼저 접근해 보시라 했습니다. 그렇죠. 손을 말리기 위해서 종이 페이퍼 타월 한 장만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맞죠? 그럼 방금 얘기했던 우리말을 충분히 그동안 배운 문법으로 영어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겠다? 대신 뭐 대신 왔다? 오케이. Using just one paper towel to dry off my hands is impossible. 됐습니까? 그래서 한 장만 사용하는 것이니까 한 종만 사용하다라는 말 use just one paper towel to dry off my hands를 using 또는 to use. 그래서 이거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도 완벽한 문장으로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죠.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다? It is impossible to use just one paper towel to dry off my hands. 이렇게 하면 완벽한 문장으로서 표현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한 장만 쓸수 없다고 얘기한 애가 누구인지도 내용 파악에서 중요합니다. 방금 한 장만 쓰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한 건 제이든이었어? 유리였어? 제이든이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고 나서 계속 얘기합니다. 제이든이. I need at least two or three paper towels. At least. 이거 중요하겠죠. 내용은 나는 필요로 한다. 최소한 두세 장의 페이퍼 타월은. 그래서 요 표현들 요렇게 통째로 최소한 두 셋이라는 표현 at least two or three 뭐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영어를 쓰는 원어민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and가 이렇게 있어도 뭔가 어색해졌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이건 될 리가 없습니다. 최소한 둘 또는 세장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거 and로 바꿔버리면 뭐가 되냐 최소한 다섯 장은 필요하다라는 표현이 돼버립니다. 됐습니까? 2 더하기 3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or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paper는 셀수 없지만 paper towel은 셀수 있으니까 앞에 2, 3 같은 1 이상의 개수가 있으므로 당연히 여기 복수형으로 표현되어야 되겠고요. 오케이. 자, 불가능하다고 했더니 유리가 그 다음 하는 말은 가능하다라는 거. 이렇게 하면 가능해라는 얘기를 할 차례겠죠? 그래서 뭐 정리 뭐 내용 정리해보면 손을 탈탈탈탈 털면 한 장으로도 충분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just shake your hands before you use a paper towel. 오케이. 그래서 네가 페이퍼 타월 사용하기 전에 손을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된다. 흔들어 주기만 털어 손을 물기를 털어내고 나서 쓰라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Then one will 자, 그다음에 통째로 외워 놓으라고 한 표현 또 나오죠. One will be more than enough. 한 장이면 충분하고도 남아 이러고 있고요. 자, 요렇게 연결된 문법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절대로 뭘 쓰면 안 된다. You will use 하면 안 되죠. Before you will use a paper towel. 오케이. 이걸 문법적으로 정리해서 말을 하면 뭐다? 시간의 부사절에선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라는 문법이죠. 계속해 보면 네가 페이퍼 타월 사용하기 전에 손을 털어라 하니까 언제 손 털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when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 그걸 문법적으로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를 사용하지 않고 미래 시제를 써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현재 시제로 반드시 대신해서 표현해야 되고 똑같은 문법이 적용되는 그 접속사가 있는데 만약 뭐뭐 한다면이란 조건의 부사절에서도 똑같습니다. 알고 있죠? 여기에 you will use 있으면 틀렸다는 거 아셔야 되겠고요. 자, 대내 세 가지 뜻 정도는 중3이 말하는 되고 뭐 그때 그런 다음 그러면 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뭐가 어울린다? 그러면 이란 뜻이 어울리고요.
그러면 일대 바꿔 쓸수 있는 걸 짧게 얘기하면 if so고요. 좀더 길게 얘기하면 if you shake your hands. If you shake your hands, 만약 네가 손을 털어준다면 one paper towel will be more than enough. 한 장의 페이퍼 타월이 뭐할 것이, will을 써서 미래 시제, 뭐할 것이다. 충분한 이상이 될 것이다. 영어스럽게 하면 충분한 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말스럽게 하면 닦고도 충분히 남을 거야. 오케이. 자, 여기에 뭔가를 덧붙여 쓰라면 one will be more than enough to 자,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말로 먼저 생각하고 나서 힌트를 얻고 나서 한 장이면 충분하고도 남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영어로 집어넣을 수 있는 것보다 hands. 됐습니까? Okay. One will be more than enough to dry up your hands. 그래서 enough to do를 적용할 수 있는 표현이죠. 뭐뭐 하기에 충분하다라는 표현. One will be more than enough to dry up your hands. 네손 말리기 위해서 충분하고도 남을 거야. 오케이. 그래서 뭐 if you shake your hands before you use a paper towel, one will be more than enough to dry up your hands.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오케이. 그래서 that's a good idea. 좋은 생각이다 했고, 그것은 좋은 생각이다라는 얘기는, 자, 우리말로 접근하면 무엇이 좋은 생각입니까? 라고 되물어봤더니 뭐 하기 전에 뭐 하는 것? 페이퍼 타월 사용하기 전에 손을 흔드는 것 대신 왔으니까. 그래서 shaking my hands before I use a paper towel 대신 왔습니다. 의미로서 알아두시면 돼요. 이 정도까지 이걸 영어로 적어라까지 수준까지의 문제는 고등학교 정도에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shaking my hands before I use a paper towel is a good idea.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I will try that. 또 똑같은 거 대신 왔습니다. 요거랑 요거랑 똑같은데, 근데 얘를 쳐다보고 이 경우에 이 자리에는 to shake my hands before I use a paper towel is a good idea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그렇다면 shaking이 와야 되냐, to shake가 와야 되느냐는 얘 때문에 고민을 조금 해봐야 돼요. 자, 내용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석해 보면 내가 다음번에는 노력할 것이다 입니까? 한번 해볼 것이다 라는 해석에 어울립니까? 다음번에 노력할 거다 입니까? 한번 해보겠다 입니까? 그렇죠.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가 어울리죠. 그래서 이 자리에 올수 있는 건 to shake입니까? shaking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닙니다. 계속 거꾸로 대답하고 있어 너. 알겠습니까? I will try shaking my hands next time before I use a paper towel next time입니다. 자, 다시 또 try to do는 노력하다니까? try가?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노력하다. S다 땀을 뻘뻘 흘리다. 됐습니까? Try doing이 시험 삼아 한번 해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트 같은 데 가서 시식해보는 게 try to eat이야, try eating이야 이라고 얘기했죠. 시험 삼아 해보는 거. 됐습니까? I try shaking my hand before I use a paper towel next time. 이렇게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유리가, 뭐 유리의 반응이 굿이 나온 이유는 제이든이 이제 뭐그 다음번에, 그러니까 유리가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 줬더니 거기에 대해서 다음번에 해보겠다고 이렇게 받아들였죠. 유리의 어떤, 예, 유리가 얘기한 걸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요. 그 다음에 이거의 주요 표현인 잊지 말라고 상기시켜주기. Don't forget to shake your hands. 자, 그리고 이제 손을 털때 주의사항을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겁니다. 됐습니까? 덧붙이고 싶으니까 뭐 just 대신에 여기다가 also 같은 걸, also don't forget to shake your hands at least 10 times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겠죠. 뭔가 덧붙여서 더 얘기하고 싶을 때 also 어울리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remember to shake your hands고요. 그 다음에 shake의 형태, 아까 전에는 이 자리에는 shaking이라 했어. 왜냐하면 한번 해볼 거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노력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아니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여기에 앞으로 할 일을 잃지 않다니까 이번에는 어떤 형태 안 된다. 쉐이킹의 형태가 될 리가 없겠죠. Don't forget shaking your hands는 절대로 안 된다. 그다음에 뭐 다른 표현 remember to shake라든지 그다음에 let me로 똑같은 표현 뭐였더라? Let me remind whom you what that you should shake your hands. 이렇게 같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Let me remind you.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생각나도록 말하도록 해주렴. That you should shake your hands at least 10 times. 최소한 10번은 흔들어야만 한다라. 털어줘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도록 허락해줘. May I remind you that you should. 이건 좀 어색하긴 하다. 뭐 문법상으로는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10 times를 10시간이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됐습니까? 10시간이라고 하고 싶었으면 뭐 10시간 뭐 이런 거 표현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죠. 10시간이라고 얘기하고 싶었으면 뭐라 그래야 돼? 그렇죠. 10 hours 해야 되는 거죠. 10번이죠. 그래서 time의 뜻은 much time 할 때는 시간이란 뜻이지만 many times 하면 번, 횟수란 뜻인 거죠. 그러니까 many times 여러 번 최소한 10번은 shake your hands 손을 털어줘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쭉 살펴봤습니다. 자 중간에 끊겼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니 뭐 지금 정리하는 거니까 자 유리와 제이든의 대화인데요. 표정이 좋지 않은 건 누구였더라? 제이든. 그래서 유리가 말을 시작하는데 what's wrong으로 시작하는 거죠.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What happened? 됐습니까? 그랬더니 제이든 표정 좋지 않은 이유가 나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y science homework is too difficult to do. 하기 너무 어려워.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유리의 무슨 말 할지 미리 밑에를 안 보고 생각해보면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내 과학 숙제가 너무 어려워 그랬어. 그러면 이제 당연히 유리의 반응은 뭐겠다. 과학 숙제 뭔지 궁금하겠죠. 그쵸? 그래서 과학 숙제 뭔지 물어보는 거 어떻게 식으로 했냐? 너는 뭘 해야만 하니? 이렇게 하고 있네. What do you have to do?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데?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내용 파악하고 있었는데 과학 숙제는 뭐 하는 방법 찾아오기, 나무를 구할 방법 찾아오기였죠. 그래서 여기에 의무 질문했어. Do you have to? 써 have to 나와 있죠. 그러니까 대답도 의무 표현으로 하는데 I have to 써도 되는데 I must 해도 되는데 I need to find a way 나오죠. I need to find a way. Way는 way인데 뭐할 형용사 제거법. To save trees. 그러니까 나무를 구해줄 수 있는 나무가 자꾸 뭐 사막 같은 거 사막화가 되고 있는데 나무를 더 이상 죽지 않고 save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 됐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제 이때 뭐라 하냐 유리가 좀 어떻게 보면 밥맛없게 대답한다 그랬어. 그렇죠? 얘는 지금 너무 어려워하고 있는데 유리의 반응이 뭐였냐면 그거 쉽지 이런 반응이라 했어. 됐습니까? 그거 쉽다라는 얘기를 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은 종이를 덜자. 이제 집합관계에서 큰거 하나 딱 던져준다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쉽다 그래놓고 뭐그뭐 A way to save trees is easy 이렇게 했죠. 나무를 구할 방법은 쉬워. 또는 뭐 finding a way to save trees is easy. 찾는 것은 쉬워. 나무를 구할 방법 찾는 것은 쉬워. 자, 그 다음에 이과의 주요 표현인 알고 있음 표현하기를 I've heard that 완벽한 문장을 썼습니다. 내가 들어본 적 있어. That we can save trees. 나무를 구해줄 수 있다. We are able to save trees. 그 다음 뭐뭐함으로써 등장합니다. By using less paper. 종이를 덜 사용함으로써.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제이든이 아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 라는 반응 나옵니다. 또 I've heard. 또 썼어. 또 쓰고 싶었나 봐. 여러분들한테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 I think. 그러니까 뭐 긴가민가 한다 이런 느낌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들어본 적 있는 것 같다. I think I've heard. 뭐그 다음에 상대방의 한말 전체. 뭐 우리가 나무를 적게 사용, 종이를 적게 사용하면서 나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아왔다 했죠. That부터 시작해서. 예, 그러면 그러니까 종이를 그러면을 풀어서 얘기하면. 종이를 덜 사용함으로써 나무를 우리가 구해줄 수 있다면 내가
종이를 덜쓸 방법으로 제이든 머리에 생각난 게 뭐다? 종이컵 덜 쓰는 거 얘기를 하죠. 그래서 I can just stop using paper cups. 이 부분에 use의 형태가 to use가 절대 안 된다는 것과 이유도 설명도 했습니다. enjoy 종족이라서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목적어 자리엔 ing. 그 다음에 유리가 그걸 듣고 also를 썼죠. 그렇죠. 아까 집합관계에서 제이든이 한 가지 using less paper cups 얘기했고 이번엔 using less paper towels 얘기할 부분이죠. 그 얘기합니다. We can also use just one paper towel. 뭐 하기 위하여? To dry off your hand. 손 말리기 위해서 한 장만 쓸 수도 있어. 그랬더니 여기에 제이든의 반응이 어우 그건 안 되겠네. 평상시에 생각해보니까 한 두세 장 정도는 쓰는 것 같던데 라는 반응이 나오죠. 그래서 한 장만 사용해서 뭐 손을 말리는 건 불가능해. 나는 최소한 두세 장은 필요한다라는 표현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유리의 반응이 아 그렇게 뭐한 장만 쓰는 방법을 이제 말해줄 차례죠. 당연히 대화의 흐름상. 그래서 그냥 손만 좀 털어줘라. 네가 페이퍼 타월 사용하기 전에. 그렇죠? 그러고 나서 좀 통째로 긴거 외워야 될 거. 그러면 한 장이 충분하고도 남을 거 one will be 뭐였죠? one will be more than enough. 니들이 해야 될거왜 내가 하고 있냐고. 뭐라고요? 한 장이면 충분하고도 남을 거야. one will be more than enough. 뭐 하기 위하여? to dry off your hands. 손 말리기 위해 충분할 거야.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제이든의 합당한 반응은 뭐겠다? 적당한 반응은 좋은 생각이다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죠? 좋은 생각이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다음번에 내가 꼭 그렇게 한번 해볼게 뭐 이런 정도 반응 나오면 좋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oh, that's a good idea. I will try that next time. 다음번에 해보. I try shaking my hands before I use a paper towel next time. 됐습니까? 해볼게. 자, 그러면 제이든이 유리가 시키는 대로 잘 따라서 해보겠다고 했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유리의 반응은 니참 착하네 좋다라는 얘기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과의 주요 표현 하나 껴놓고 싶었어요. 뭐 시키기? 상기시키기 했습니까? 그 상기시키는 내용은 뭡니까? 최소한 몇 번은 흔들어줘야 된다? 털어줘야 된다? 그래서 Don't forget 다음에 shake의 형태는 to shake 밖에 안 된다 했죠. Don't forget to shake your hands at least 10 times. 최소한 10번이 뭐라고요? At least 10 times. 됐습니까? 이렇게 대화가 쭉 머릿속에 대화의 흐름을 제이든의 표정이 어땠는지. 됐습니까? 그래서 숙제를 해야 되는 건 유리다. 틀린 말만 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유리 숙제를 해야 되는 거. 유리가 아니고 제이든이고. 제이든이 해야 될 숙제는 수학 숙제다. 틀렸고요. 과학 숙제고요. 과학 숙제 내용은 나무를 아끼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나무를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종이컵을 덜 쓰는 방법을 얘기한 건 유리다. 틀렸고요. 제이든이 종이컵 덜 쓰는 거 얘기했고요. 유리가 얘기한 건 그건 뭡니까? 종이 타올을 덜 쓰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종이 타올이든 종이컵이든 공통점은 뭐로 만든다? 종이로 만든다. 그렇습니까? 그럼 종이의 재료는 뭐로부터 나온다? 나무로부터 나온다. 그 다음에 한 장으로 손을 말릴 수는 없다고 얘기한 건 유리다 틀렸고요. 제이든이었고요. 제이든은 최소한 다섯 장은 필요로 하나 했다? 아니다. 두장 내지 세 장은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됐습니까? 근데 한 장만 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줬죠? 됐습니까? 최소한 몇 번은 손을 털으면 된다? 10번 정도는 손을 털어주면 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엄마야. 아이씨, 이 선생님 진짜 미리미리 준비도 안 해놓고. 아 여러분 머리 쌩쌩할 때딱 가야 줘야 되는데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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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로로로로 77777777777777 대대대대 7대 7대 7. 아이 오 커뮤니케이트. 먼저 말하는 건 누구였더라? 유리가 먼저 어떤 표정? 표정이 좋은 표정이 좋지 않은? 표정이 좋지 않은 제이든한테 먼저 말을 걸죠.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뭐 이러면서 됐습니까?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What's wrong, Jaden? What's the matter? What happene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나의 무엇이 과학 숙제가 어찌 어떻다?
너무 어렵다니까요. 매우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뭐 하기에는? 하기에는. 그래서 to do. 그렇습니까? My science homework is so difficult that I can't do it. 기억나시죠?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자, 의문 묶입니다. 유리가 하는 말은. 무엇을 너는 해야만 하니? 됐습니까? 너의 과학 숙제를 위하여. 됐습니까? 그래서 넌뭐 해야만 하니? What? 물어야 되는데? What should you do? Should보다는 must you do인데, must you do는 잘안 쓰고, must you do 대신에 have to do. 됐습니까? What do you have to do for your science homework? 됐습니까? What do you have to do? 그랬더니 I have to 해도 될걸 느낌을 조금 다르게 하기 위해서 have to랑 같은 표현인데 N으로 시작을 썼죠. 그래서 나는 찾아야만 하죠. 뭘 찾아야 돼? 방법이죠. 그렇죠? 근데 그냥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애가 너무 막연하니까 방법이란 말 단어를 꾸며주는 말을 뒤에다 갖다 붙여놨죠. 그래서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 나무를 구할 방법. 됐습니까? 그래서 난 찾아야만 한다. 말고 같은데 I need to find what 한 가지 away 됐습니까? to 부정사의 형용사용법 I need to find a way to save trees. 그랬더니 유리가 좀 재수 없는 반응을 하죠. 됐습니까? 그건 쉽지. 한 다음에 우리는 뭐할수 있다? 나무를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뭐 함으로써 나와. 뭐뭐 함으로써 뭐 함으로써 더 적은 종이를 사용함으로써 뭐뭐 함으로써 어떻게 표현하는지 얘기했고 반대 표현도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그거 쉽지? That's easy. I've heard that we can save trees by using less paper. 됐습니까? I've heard that we can save trees by using less paper. 됐습니까? 그래서 이과의 주요 표현 중에 하나인 알고 있음 표현하기. 됐습니까? 예, 그랬더니 내 생각에는 나도 그 얘기 들어본 것 같다. 이말 나오죠? 나도 그 얘기 들어본 것 같다. 그러고 그러면 이란 말 나와.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할수 있다? 뭐할수 있다? 우리는 나무를 구할 수 있다? 나오나? 종이컵을 덜 씀으로써? 이거 나오나? 뭐 하여튼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I think죠. I think 나도 마찬가지 그 얘기 들어봤어. I've heard that 마찬가지로 to. I've heard that too.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얘기 나오네요. 그렇다면 then 나는 그냥 스탑할 수 있다? Can just stop. 자, 여기에 use의 형태 주의하라 했죠? 알죠? 사용하는 거, 종이컵들 사용하는 거. I can just stop using paper cups. Okay, stop은 enjoy처럼 뭐뭐 하는 것 자리에 동명사만을 허용한다 했습니다. I can just stop using paper cups. 됐습니까? 자, 그러면 유리가 여기에 받고 더블 하죠. 그러니까 올소가 들어있는 문장 해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한 사용할 수 있다. 뭘 사용할 수 있다? 단한 장의 종이 수건을, 페이퍼 타월을 뭐 하기 위하여? 너의 손을 말리기 위하여. 너는 뭐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yes 나오고요. 너는 또한 사용할 수 있다? What? towel. Why? To dry off your hand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제이든의 반응은 불가능하대죠. 그거 불가능해. 그렇죠? 그 다음에 나는 뭐하다? 필요로 한다. 최소한 두장 또는 세 장의 페이퍼 타월들을. 준비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건 불가능해. That's impossible. two or three towels.
됐습니까? I need at least two or three paper towels. 됐습니까? Okay. 뭐, using just one towel to dry off my hands is impossible. 됐습니까? 한 장만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해. 최소한 두 장이 필요해. 그랬더니 그냥 뭐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대죠. 무엇을? 너의 손을. 언제? 네가 페이퍼 타월 사용하기 전에. 됐습니까? 그러면 한 장이 어떻고도 어떨 거다? 충분하고도 남을 것이다. 충분한 것 이상이 될 것이다. 이 표현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냥 손 좀 털어봐. Just 뒤에 동사와 해줘. Just shake your hands. 언제? Before 다음에 주어 동사와 해줘. 접속사로 쓰이려면. Before you use a paper towel. Okay. 그렇다면 then one. 1 will be more than enough to dry up your hand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하라 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듣는 부분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알겠다. 그리고 내가 다음번에 한번 시도해 볼 거다. 이거 들어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Oh, that's a good idea, Yuri. Try what? When? Next time. I'll try that next time. 됐습니까? I will try shaking my hands before I use a paper towel next time. 됐습니까? 이거 누가 하는 말이더라? 제이들 한 말이죠. 제이들의 반응, 아, 유리의 반응은 뭐, 뭐 좋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의 주요 표현, 상기시켜주기 나오죠. 됐습니까? 너의 손을 털어야 하는 거 있지만, 최소한 열 번은. 오케이. 그래서 굿. 투 뒤엔 동사가 와야 될걸요? Don't forget to your hands. Don't forget to shake your hand. Don't forget to shake your hands. 10분? 됐습니까? Don't forget to shake your hand at least 10 times.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었고요. 이제 프로그레스 체크이기 때문에 앞에 나왔던 거 살짝 내용만 바뀐 거 나오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알고 있음 표현하기 대표 표현 I've heard that. 그 다음 잊지 않도록 상기시켜주기 대표 표현 Don't forget to do. 자, 먼저 알고 있음 표현하기가 먼저 나올 듯 하네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보이가 하는 말 완성시켜 볼까요? 아, I've heard that a famous baseball player 뭐라 쓰라고 그랬어? I've heard that a famous baseball player is coming to our school. 이라고 얘기해서 알고 있음 표현했더니 거래 반응은 That's right. He's my favorite player. 그랬더니 보이의 반응은 그랬더니 거래 반응은 이렇게 해서 대화를 많이 줄여놨네요. 고맙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가장 대표 표현은 뭐 I've heard that 나왔고요.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실 거고요. Is coming 생긴 건 뭔데 내용은 뭐다 이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that's right의 that은 더 안 해도 되겠죠. He's my favorite player. Oh, who is he? He가 he 대신에 뭘 써도 되는지 전번 이 부분 할 때 얘기한 적이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예방접종 하나 해야 되겠는데요. I'm not going to tell you 뒤에 우리말로 뭐가 생략됐는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It's a surprise. 자, 그래서 I've heard that은 뭐 얘가 that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녀석이죠. 뭐 하는 대시며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며 그 녀석이
heard, I have heard라는 주어 동사 부분에 무슨 어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1번 조건과 2번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므로 생략할 수 있다. I've heard of famous baseball players coming. 그다음 해석하면 나는 유명한 야구 선수가 우리 학교로 오는 중이었는데 내용상 그렇죠. 원래 생긴 건 오는 중이라는 언제 무슨 형이지만 현재 진행형이지만 해석은 계획된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 해석이 정확하겠다. 올 예정이라는 것을 들었다. 오케이 됐습니까? 진행형으로 계획된 planned future라고 얘기했습니다. planned future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긴 게 허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네 말이 맞다. 유명한 베이스볼 플레이어가 우리 학교로 오는 게 사실이다.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플레이어다. Oh, who is he에서 he는 who is your favorite player? 네가 제일 좋아하는 야구 선수가 누군지 묻고 있는 표현이죠. Who is your favorite play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거래 반응이 I'm not going to tell you. 너한테 말안할 예정이다 이 말이죠. 말안 해줄 거야. 한 다음에 It's a surprise. 그거는 깜짝 선물 같은 거야. 그건 아마 깜짝 놀랄 걸 이런 정도의 느낌이죠. 너 들은 누군지 알면 깜짝 놀랄 걸 이런 느낌. It's a surprise. 자, 그렇다면 우리말로 여기에 뭘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난 너에게 말하지 않을 예정이다. 위에 우리말로 덧붙일 수 있는 건 그가 누구인지죠. 나는 너에게 그가 누구인지 말안 해줄 거야. 됐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이게 여러분들이 곧 배우게 될 문법의 예방접종인데요. 자, 그가 누구니라고 직접 묻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가 누구니라고 직접 묻는 표현은 뭡니까? Who is he죠? 그렇죠? 근데 who is he하고 내용은 똑같은데. 이렇게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이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한다? Who? 그쵸. 됐습니까? I'm not going to tell you who he is.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렇게 이 녀석의 문법적으로 정리하면 얘를 보고 뭐라고 불렀었다? 이렇게 불렀던 적이 있죠. 간접 의문문. 나는 그가 누구인지 너에게 얘기하지 않을 거야. I'm not going to tell you who he is. 그러니까 그다음에 it도 who he is 대신 왔습니다. Who he is a surprise. 그가 누구인지는 놀랄 만한 일일 거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앞에 거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앞에는 우리 학교로 누가 올 예정이었었더라? famous actress였죠, 앞에. 됐습니까? 그래서 that's right, she is my favorite actress라고 했었고요, 그때는. 그리고 나서, who is she? 했을 때 대답은 미란다 킴이었죠. 그러고 나서 미란다 킴의 필모그래피 얘기했어요. She played the She played the chief scientist in the movie Jupiter. 이런 식으로 돼 있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기대 표현이 있었어, 그때는. 됐습니까? 나는 그녀를 보고 싶어서 견딜 수 없다라는 표현은 I can't wait to see her였죠. 그 같은 표현이 뭐,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her. 뭐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근데 여기 조금 다릅니다. 누군지 얘기 안 해주고 깜짝 놀랄 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만나 보겠습니다. 먼저 보이인지 거리인지 뭐 누가 얘기하겠죠, 뭐 알겠습니다. 자, 이거의 주요 표현 come in일까, come to일까? come in일까, come to일까? come in, come to죠. come to our school. 뭐, 그 중요한 건 아니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네 말이 맞다 얘기하죠. 그 다음에 걔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네 말이 맞다. That's right. He's my favorite play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오, 걔 누군데? 됐습니까? 그 사람, 그 남자 누구니? 나오죠. 어, Who is he? 됐습니까? 여기 Who he is 하면 안 돼. 직접 묻는 거기 때문에 Is he? 라고 묻는 느낌을 살려줘야 되겠고요. 그랬더니 난 너에게 생일 때말 넣어서 읽어보면 되겠죠. 이번에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난 너에게 얘기하지 않을 예정이다. 그것은 깜짝 놀랄만한 일일 것이다. 라는 표현. I'm not A에게 B를 말하다는 이거밖에 못 써요. I'm not going to tell you. 여기 생략된말 넣기로 했죠. I'm not going to tell you who it is. It's a surprise.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었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당부 표현이 나올 겁니다. 이번 조금 기네요. 자, 보이와 거울의 대화인데 빈칸 채워보도록. 잠깐만요. 제 아파트 마지막 부분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보이와 거울의 대화입니다. 일단 보이가 뭐라 그래요? 오케이, 저 앞에 거랑 똑같은 거 같죠? What's your plan for this winter break?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거울의 반응은? 앞에 거랑 뭐만 달라졌습니까? 베트남이 앞에 건 홍콩이었죠. 앞에 것도 with my parents를 맞았어요. I'm going to visit Vietnam with my parents. Okay. 그랬더니 보이의 반응은 여기 똑같네요 거의. That sounds exciting. What are you going to do there? 계획 묻기 나왔고요. 그랬더니 거래 반응이 I'm going to spend some time on the beach and eat lots of food, seafood. 아까랑 앞에 거랑 조금 다르죠. 앞에 거는 뭐였냐면 I'm going to visit an amusement park and I am also 뭐 try all kinds of food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때는. 오케이. 그랬더니 이번에 보이의 반응은 오케이, 앞에서는 뭐였냐면 Don't forget to try some dim sum 이었습니다. 이번에는 Don't forget to try the fruit there too. 그랬더니 이번엔 조금 다른 앞에는 이런 거 없었는데 이런 거 있네요. 오케이, I won't forget. 잊지 않을 거다 라고 얘기하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 뭐뭐를 위한 계획은 뭐였더라? 뭐뭐를 위한 계획 Plan 4였죠. 너의 겨울방학을 위한 계획은 무엇이니?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inter break? 하고 갔다 했어. What are you going to do? 너 뭐 할 계획이니? 언제? This winter break에 이번 겨울방학 때 break의 다양한 의미 앞에서 살펴봤으니까 여기서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break의 의미다 라는 거 얘기했었죠. Vacation이었죠.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inter vacation. What's your plan for this winter vacation? I'm going to visit Vietnam. Okay, 고라면 뭐 달라진다 이거 다,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With my parents, 부모님과 함께 베트남을 방문할 계획이야. That sounds exciting. What are you going to do there? There에 대한 얘기 해보겠죠. 계획 묻기. 거기에서 무엇을 할 계획이니? What are you going to do there? Okay, 그 다음에 that에 대한 얘기는 뭐 안 해도 되겠죠. That sounds exciting. 오케이, 이거 같은 표현이 you로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That sounds exciting 하고 똑같은 표현을 하는데 you로 시작하면 뭐 어떻게 조금씩 달라진다 라는 얘기 드렸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I'm going to spend what? Some time. Where? On the beach. 그 다음에 it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이시 이렇게 생겨야 되는 이유는 and하고 it 사이에 접속사 and를 사용하는 바람에 뭔가가 생략될 수 있었죠.
있으니까 뭐 and 하고 is에 뭔가 생략됐으니까 그래서 is의 형태는 저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lots of seafood에서는 lots of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m going to spend some time on the beach. 나는 해변에 시간을 좀 보낼 계획이고 그리고 많은 해산물을 먹을 계획이다겠죠. Good. Don't forget to try. 뭐 앞에서 설명했던 거 이 자리에 is이나 뭐 is를 놓고 싶으면 어떤 형태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래서 거기에서 과일 먹어보는 것도 잊지 마라. 됐습니까? There 마찬가지 뭐 되시고 왔는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됐습니까? 거기에 맞게 뭐 되시고 왔는지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Okay, I won't forget. 뭐 뒤에 생략된 건 뻔하죠. 됐습니까? Okay. 자, 그래서 뭐 쭉쭉쭉쭉 앞에랑 거의 똑같으니까 넘어가고요. You로 똑같은 표현하면 That sounds exciting 하고 똑같은 표현이 같은 의미 전달하는 걸 You로 시작하면 You must. 그렇죠. 뜻은 뭐다? 너는 신날 게 틀림없다. 됐습니까? Have to로 바꿨을 수 없다 했습니다. 이건 의무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뭐뭐임에 틀림없다. You must be excited. That sounds exciting. 그거 신나게 들린다. 너는 신날 게 틀림없겠구나. 그 다음, What are you going to do? 그래서 얘가 뭐 대신 왔어요? What are you going, 이 자리에 대어를 지우고 뭘 써도 되나요?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are you going to do? 뭐라고요? It, Vietnam이죠. 그러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Vietnam만 오면 안 되겠고요. in을 붙여야 되겠죠. What are you going to do in Vietnam? 베트남에서 무엇을 할 계획이니? 뭐 요걸 가지고 똑같이 사용하면 What is your plan in Vietnam이겠죠. What's your plan in Vietnam? 그러니까 베트남에서의 너의 계획은 무엇이니? What's your plan in Vietnam? What's your plan?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용 파악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용 파악이 중요해서 뭐 특별한 건 없고 it이 이 형태가 되는 이유는 spend가 이 형태인 이유 and를 기준으로 I'm going to spend 블라블라 and I am going to가 생략됐죠. I'm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 왔듯이 여기도 I'm going to eat 와야 되는 거 뻔하죠. I'm going to spend 블라블라 and I'm going to eat. 그래서 몇 가지 할 계획이다. 여기서 드러나는 건 두 가지 할 거죠. 그렇죠? 해변에서 시간 보내기를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뭐? 또 뭐 할 계획이다? 많은 해산물을 먹어볼 계획이다. 그러니까 자, lots of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를 a lot of라고 대답하지 마시고 이건 당연히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seafood 쳐다보고 나서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멋지겠죠. seafood는 셀 수 없는 명사니까. and eat much seafood. 많은 해산물을 먹어볼 계획이야. 오케이. 그래서 good 좋구나. Don't forget to try. 노력하답니까? 시험삼아 먹어보답니까? 시험삼아 먹어보다니까 eating이겠죠. Don't forget to try eating the fruit there. 대화는 뭐 대신 왔다? In Vietnam이죠. 그래서 베트남에서 뭐 먹어보는 거 잊지 말아라. 과일 먹어보는 거 잊지 말아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won't forget to try the fruit there. 뭐 요를 얘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상관없겠죠. 나는 거기에 베트남에서 과일 먹어보는 거 잊지 않을 것이다. 됐습니까? 자, 홍콩과 베트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홍콩에는 내가 어디에 가볼 거라 했고 뭘 먹어볼 거라 했었냐면 홍콩에서는 어디에 가볼 거다? 어뮤즈먼트 파크 갈 거라 했고 그쵸? 그 다음에 뭘 먹어볼 거다? 모든 종류의 음식을 먹어볼 거라 했었는데 베트남에서는 어디에 가볼 거라고 한 겁니까? 결국 스펜드 동사를 썼지만 결국 해변에 가볼 거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해변에서 시간을 좀 보내겠다 했으니까 I'm going to spend some time on the beach는 I'm going to go to the beach 이 말이죠. 홍콩에서 유명한 곳은 놀이공원이고 베트남에서 유명한 곳은 해변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바닷가.
그 다음에 뭐 홍콩의 유명한 음식은 구체적으로 안 나옵니다. 모든 음식을 다저 뒤에 나오긴 나왔었지만, 하지만 뭐야, 베트남에서 우리가 베트남 하면 우리가 유명하게 베트남 음식 하면 떠올릴 만한 게 뭐다? 해산물로 만든 음식이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베트남은 씨푸드가 유명하다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홍콩에서는 뭘 먹어봐라 했었고, 딤섬 먹어보라 했었고, 베트남에서는 뭐를 먹어봐라? 과일을 먹어보라 했어. 베트남 과일도 유명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특히 뭐 과일 가격도 깜짝 놀랄 만하게 싸죠. 베트남 같은 곳은 우리나라 과일 너무 비싸요. 어쩔 수 없죠. 생산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렇겠죠. 기후도 좋지 않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내용 정리해보면, 겨울 방학 때 베트남 갈 애는 보이다, 거리다, 거리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구랑 같이 간다? 친구 아니고 가족, 부모님과 함께 간다 했어. 구체적으로 부모님과 함께 간다 했고, 그 다음에 계획을 물어봤더니 해변에서 시간 보낼 거고, 그 다음에 해산물 엄청 먹어보겠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남자애가 추천하는 음식 뭐가 있다? 과일도 꼭 먹어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애는 과일도 꼭 먹어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맞나? 보겠습니다. 먼저 말하는 건 보이겠어? 거리겠어? 보이겠죠? 뭐 물어봅니까? 언제의 무엇을 물어봅니까? 그렇죠. 그래서 What is your?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뭐? What's your plan for this winter break? What's your plan for this winter vacation? 그랬더니 나는 방문할 계획이다 했으니까 to 베트남입니까? 그냥 베트남인가?라고 여러분들 묻고 답했죠 벌써.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나의 부모님과 함께였죠. 그래서 난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I'm going to go to Vietnam with my parents. 그러니까. 그랬더니 얘가 that sounds excited다, exciting이다 다 알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계획을 또 물어봅니다. 이번에는 what are you going to do 거기에서 이러죠. 거기에서 넌 무엇을 할 계획이니? 그래서 재밌게 들린다. That sounds exciting. Be going to 씁니다. What are you going to do in Vietnam? 됐습니까? 그랬더니 동사로 end 앞에 있는 동사 뭐였더라? end 앞에 있는 동사는 spend였고 end 뒤에 있는 동사는 is였어. 내가 보낼 시간을 약간의 시간을 어디에 해변에서 보낼 계획이고 그리고 먹어볼 계획이다. 무엇을 먹어볼 계획이랍니까? 뭐를 먹을 계획이랍니까? 많은 해산물 먹을 계획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안 Spend what? 어? Some time. Where? On the beach. And I am going to eat. Okay, I'm going to eat much seafood. 됐습니까? 그랬더니 좋다 그러고요. 좋은 계획이다. Good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부하는 표현 나오죠. 뭐 먹어보는, 거기에서 뭐 먹어보는 것도 있지만, 뭐 먹어보는 거 잊지 말아요. 먹어보는 거 잊지 말아요. 과일 먹어보는 거 잊지 말아라. 그래서, good. To eat the fruit there. To. 됐습니까? Don't forget to try. 뭐, eat. 뭐, 상관없고요. The fruit there. 그랬더니, okay. I won't forget. 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을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혼자 말하고 끝내네요. 자, 거리 뭐라고 말하는데요.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웨더. 됐습니까? I'm going to go hiking tomorrow. 'But I'm worried about bad weather. 그랬더니 보이가 뭐라 그럴까요? I'm going to go hiking tomorrow, but I'm worried about bad weather. 라고 거리에 했더니 듣고 있던
보이가 뭐라고 할까요? 우리말로 먼저 해볼까요? 날씨가 좋을 거니까 걱정 말아라 이런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Don't worry, the weather is going to be good, fine. 뭐 이럴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 대화 파트에 중요한 거두 가지가 뭐하기랑 뭐하기였어. 상기시켜주기랑 또 알고 있음 표현하기 중에서 여기에는 둘 중에 뭐가 좀더 어울리는 표현일까요? 알고 있음 표현한다. 그럼 알고 있음을 표현해서 우리말로 먼저 얘기하면 뭐라고 할수 있겠다. 들었다. 그렇죠? 그럼 I've heard that though. I've heard that it is going to be fine. It is going to be sunny tomorrow. 이런 거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게 아니고 만약에 상기시켜주기라면 우리말로 어떤 걸 집어넣을 수 있을까? 우산이나 비옷, 레인코트 같은 거 챙기는 거 잊지 마라. 우산은 좀 거추장스럽고 레인코트 정도 챙기는 거 잊지 마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런 말이라면 뭐? Don't forget to bring a raincoat. Take a raincoat. 이런 말도 할수 있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는 왜 비어놨냐? 뭐뭐 하러 가다라는 표현, go doing입니다. 낚시 가다, go fishing, 쇼핑 가다. 쇼핑, 하이킹 가다, go hik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걱정 표현하기. I'm worried about bad weather. Don't forget to take a raincoat. 이런 것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대화 파트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뭐, 좀 건너갈까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자, be going to do 쓰는데 do 자리에 하이킹 가다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I'm Tomorrow, but I'm worried about bad weath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레인코트 챙기는 거 잊지 마. 됐습니까? Don't forget to pack a raincoat. 뭐, pack 챙기다 이런 뜻도 있죠. 짐 챙기다. 오케이. 자, 이제 두 가지 남았습니다. 문법 파트 남았고요. 그다음 본문 파트. 그중에 문법 파트 할 건데요. 선생님이 미리 전에 다 얘기했어. 이번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는 7과도 거의 그 문법이고 8과도 거의 그 문법이라는데 그 문법이 뭐지? 그렇죠. 문장의 형식이고요. 그중에서도 오형식에 대한 얘기가 주를 이룬다. 그래서 여기 한꺼번에 뭐, 자, 이렇게 이제 교재에 따라 좀 달라요. 교재에 따라서 어떤 문법을 뭐 2학년 때 2학년 1학기 때는 그냥 그 교육부에서는 그냥 이런 식으로 그 교과서 만드는 회사들에 주문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2학년 1학기 때는 뭐 관계사랑 뭐 투부정사 형사용법 뭐 이런 거는 꼭좀 교과서에 넣어주세요. 그다음에 2학기 때는 뭐 오형식이랑 뭐 수동태 이런 거꼭좀 넣어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몇 과에다 집어넣을지는 교과서 만드는 사람들 마음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 배치하는 거, 뭐 어떤 문법하고 이거는 이제 교과서 만드는 회사들마다 자기들 마음인데. 자, 여러분들 교과서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 모아놨어, 전부 다. 오형식에 대한 걸다 모아놨어. 그럼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가르치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가르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시험 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아요. 왜냐 그러면 어떨 때는 이 자리에 투두가 와야 된다 그랬다가 어떨 때는 이 자리에 두가 와야 된다 그랬다가 어떨 때는 이 자리에 두도 되고 두잉도 된다 이러니까 도대체 뭔지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애들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이 그래머 타파에서 이미 한번 꼼꼼하게 정리를 한 적이 있고, 선생님은 그냥 오형식이라고 안 했고, 이게 5-1인지, 5-2인지, 5-3에 A인지, B인지, C인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를 또 하겠죠. 하지만 다시 한번더 얘기하는 거니까, 첫 번째만큼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거고요. 됐습니까? 자, 먼저,
이렇게 써놨습니다. 오형식 동사, 목적어, 형용사 이랬는데, 이건 지금 여러분들 오형식이라 했으니까 5-1 단 뭐를 얘기하고 있냐? 이거 뭐래? 5-2 뭡니까, 이거? 5-2죠. 됐습니까? 5-2의 대표 표현은 뭐였더라? make a 어떤 이었습니다. make a 어떤. 뭐 예를 들어서 the music makes me happy. 됐습니까? 음악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이러면서 선생님 이제 이거 얘기하면서 뭐5-2 설명하면서 자, 오 형식은 다 계속 얘기했어. 오 형식을 하면서 내가 계속 얘기한 게 뭐였냐면 so 이런 얘기 계속했죠. 예를 들어서 the music makes me happy, so I am happy. 됐습니까? 오 형식 문장은 5-1도 그렇고 선생님 5-1은 그러면 언제 배운 거죠, 우리? 여러분 5-1은 언제 배웠어요? 여러분 5-1은 이미 배웠습니다. 5-1의 대표 형태는 뭐였더라? call A, B였고요. 그렇죠? 이거 언제 배웠더라? 혹시 블랙키라는 친구 아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the sailors called the cat 블랙키 뭐 이런 문장이 있었어. 선원들이 그 고양이를 블랙키로 불렀다. So the cat was 블랙키. 이게 5-1이었고 5-1은 자 5형식 전체적으로 쭉 한번 얘기해보면 5형식은 일단 어떤 동사가 나옵니다. 어떤 동사가 나오는데 일단 무슨 형식 5형식이라는 녀석은 뭐의 벽을 넘어갔기 때문에 3형식의 벽을 넘어갔기 때문에 3형식 이상의 형 3형식 이상은 4형식도 그렇고 5형식도 그렇고 3형식도 그렇고 얘들 전부 다 동사지에 무슨 어가 나와야 된다?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 녀석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나오고 나머지는 when, where, how, why만 잔뜩 나온다. 그러면 3형식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에 whom이 나오고 what이 나와. 그래서 해석은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뭐뭐 해주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4형식이 됐고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때 to 쓸 거냐, for 쓸 거냐, of 쓸 거냐 이런 식으로 했어. 됐습니까? 자, 그럼 5형식은 이번엔 뭐냐? 여기까지는 똑같아. 3형식, 4형식하고 똑같아. 주어다. 아니 뭐야? 주어는 지금 주어는 별로 지금 안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 안 합니다. 주어 빼고 설명합니다.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온 다음에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리는 녀석이 나온다? 목적격 보어. 학교 선생님들은 이런 식으로도 하십니다. 줄여서 verb, object, object complement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네, 목적격 보어 이러면 내가 참 싫어하는 일본 놈들이 문법 용어 우리말로 해석해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보어인데 보어를 보면 뭐 보충 설명하는 말이다 있다고 돼 있어요. 물론 보충 설명하는 말이 맞긴 맞아. 예를 들어서 call AB 하면 A를 B라고 부르다니까. 그러니까 A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는 그를 스파이더맨이라고 부른다. We call him Spider-Man, so he is Spider-Man. 이런 것들. 그래서 목적어에 대해서 좀더 뭔가 설명해 주는 말을 목적격 보호라고 하는데 목적격 보호. 자, 보호할 수 있는 재료. 보호를 할수 자, 주어 할수 있는 재료는 뭐가 있습니까? 주어 할수 있는 재료는 자, 이제 품사로 설명해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품사랑 무슨 어, 뭐 주어니 목적어니 뭐 이런 것들. 동사는 사실은 정확하게 하면 서술어라고 원래 얘기해야 돼. 근데 영어에서는 서술어하고 동사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 자꾸 동사란 말 하는데 정확하게 하면 동사는 서술어라고 해야 됩니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 목적어 보어 이걸 보고 역할이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명사, 형용사, 부사 이런 건 그거는 선생님이 뭐 품사라고 얘기하는데 품사라고 얘기해봤자 여러분들이 잘못 알아들으니까 그건 재료라고 얘기할 거예요. 재료. 무슨 재료를 가지고 무슨 역할을 시킬 수 있니가 이게 품사고요. 무슨 사라고 얘기하는 것도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그다음에 얘를 문장 속에 집어넣어서 얘가 무슨 일을 시키는구나라는 게 주어 목적어인데요. 주어를 할수 있는 재료는 재료가 다양하지가 않죠. 뭐밖에 안 된다. 명사밖에 안 되죠. 그렇죠? 동사를 할수 있는 녀석도 뭐 제한되어 있습니다. 동사의 종류는 뭐 크게 두 가지죠. 비동사하고 일반 동사. 그러니까 그다음에 목적어 할수 있는 재료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얘도 뭐밖에 안 된다? 명사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보어를 할수 있는 재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보어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는데 보어라는 개념 다시 한번 하면
얘하고 얘가 지금 보어죠, 보어. 지금은 주격 보어들입니다. 왜냐하면 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얘가 하는 어가 무슨 어인데? 주어니까. 주어에 대해 설명하니까 얘들은 주격 보어라고 합니다. 자, 이걸 보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의미적으로 뭐라고 하냐.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오면 어떻다 된다. 그 다음에 어떤 것 앞에 비동사 와도 것이다 된다. 이렇게 설명했어. 그러니까 보어라는 게 우리말에는 없는 개념이야. 우리말은 그냥 보어라고 부르는 게 없고, 우리는 그냥 서술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어라는 녀석은 뭐가 뭐될때 어떤이 비동사랑 합쳐져서 어떻다 되거나, 어떤 것이 비동사랑 합쳐서 것이다 될때 보호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보호를 할수 있는 자격이 여기서 나와 있어. 아까 전에 주어는 명사밖에 안 된다 그랬고, 목적어도 명사밖에 안 된다 그랬어. 근데 보호는 뭐랑 뭐를 가지고 만들 수 있다? 형용사하고 그 다음에 명사를 가지고 보호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올수 있는 두 녀석이 뭐다? 명사하고 형용사하고 명사란 말이야. 그 중에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냐면 5-2를 하고 있어. 그래서 무슨 보어? 이 자리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 형용사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인 게 make의 어떤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어차피 얘기하지만 절대로 해석만 가지고 이 문법을 접해서는 잘못하면 실수하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막판에 얘기할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가면 선생님 뭔 얘기 하신다면서요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해석만 가지고 문법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여기에 이 파트에서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칼질 합니다. 됐습니까? 그것은 모조램프가 다른 나라에서 인기, 대중화되도록 했는데 좀뭐 영어스럽게 해서 갈게요. 인기 있어지도록, 인기 있게 되도록, 그것은 모더램프가 다른 나라에서 인기 있게 만들어 뒀다. 그게 뭔진 모르겠어. 그렇습니까? 뭐 여기에 본문에 나가면 어떤 뭐 단체입니다. 단체. 어떤 오거니제이션이 하나 나오는데요. 어떤 단체가 있는데, 어떤 단체가 이제 그이 단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좀 이제 그뭐 세계적으로 좀뭐 부유하거나 못 사는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단체인데, 여기서 전기가 없는 어떤 그런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나라의 아이들이 집안에서도 독서를 할수 있도록 해주려고 이 모조램프라는 것을, 여러분들 본문 지금 진도 어디까지 나갔어요? 니들은 실과 본문 다 끝났어? 하고 있어? 니들은 다 끝났으니 내용 다 알지 그러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모자란 애는 근데 그뭐 브라질이야. 브라질인데 지네 나라에 자꾸 정전이 일어나가지고, 정전 일어났을 때도 좀 집안 방안을 좀 환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한게 모자램프고요. 어떤 자선단체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자선단체 활동이 모자램프가 전 세계에서 인기 있게 되도록 만들었다 이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것이 누가다 부분 붙어 있는데, 이걸 그냥 뭐 그것이 만들었다 과거 시제처럼 보이는데, 뭐 여기서 무슨 시제를 선택했냐면 현재 완료 시제를 선택했어.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만들어 왔다. 뭘 만들어 왔다? 모더 램프들을. 자, 만약에 이 부분이 없다 치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뜻이 돼 버리냐? 얘가 뭔진 모르겠지만, 이거 갑자기 이렇게 얘가 없어지는 순간 얘는 램프 만드는 회사가 돼버렸어. 그렇잖아. 이렇게만 표현하면 그것이 모조램프를 제작해왔다라는 표현이 돼버렸죠. 그렇죠? 근데 뒤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붙었단 말이야. Popular라는.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 그럼 뭐를 만족시키냐. 여러분들이 관찰할 줄 알아야 돼요. 문장을, 영어 문장을 관찰을 끊어읽게 할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제 특히 2학기 기말고사에서는 뭐가 중요해지냐. 끊어읽기가 중요해집니다. 끊어읽기가 중요해져. 그래서 여기에 암만 길어봤자 them 할수 있는 녀석이 얘를 만족시킨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설명할 때, make A 할 때. 이게 A 자리에 모더램스 왔구나. 그러면 여기 어떤 식이 왔는지 보자. popular의 뜻이 인기 있는 맞죠. 그쵸? 그러면 왔네.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뭐 별로 상관없고, 이거 그냥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는 뭐라고 부른다? 부사라고 부른 녀석이에요. 부사. 어디에서니까. 얘가 있건 없건, 얘가 있어도 5형식이고요. 얘가 없어도 5형식이야. 왜 있어도 5형식이고 없어도 5형식이냐. 얘는 그냥 뭐일 뿐이야. 얘는 그냥
부사일 뿐이죠. 부사는 여러분들 1형식부터 시작해서 5형식까지 전에 다 배웠는데, 부사는 문장 속에 100개가 있건 1000개가 있건 네 능력만 있으면 뭐 100개 넣든 1000개 있든 1000개 넣든 네 맘대로 넣어라. 그거 부사를 100개 넣든 1000개 넣든 문장의 형식이 100형식 되고 1000형식 되는 거 없어. 됐습니까? 그냥 부사니까 문장에 아무 영향을 안 줘.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만 보면 주어 있고 동사 있고 목적어 있고 목적과 보호가 있으니까, 5형식을 만족시키고, 그 중에 5형식에, 뭐, 여러 가지, 크게 보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make a 어떤이니까, 5-2를 하고 있단 말이야. 5-2. 5-1 써놓으니까 헷갈리네. 그러니까? 자, 그럼 5-2인 걸 증명해 보겠습니다. So, 모더램스 have been popular. 이 문장 속에 어떤 내용이 표현되어 있는지를 검토해 보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이 문장 속에 표현되어 있는 거는, 이거 그냥 안만 길어봤자 할게. 귀찮으니까. They, 모더램스, 뭐 have been popular. 그래서 그것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어때져 왔다, 인기 있어져 왔다. 어디에서? In other countries, 다른 나라에서. 오케이, 누구 덕분에? Thanks to the charity.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charity라고 할게. 더 charity 맞는지 모르겠네. 네 organization인지 charity인지 정확히는 더 charity has made. charity가 모조램스를 다른 나라에서 인기 있게 만들어 왔으니까, 모조램스 have been popular. 모조램프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뭐를 유지하고 있다?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어디에서? 다른 나라에서. 누구 덕분에? Thanks to the charity. 그 단체 덕분에. 그 자선단체 덕분에.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를 보고 뭐라 부른다? So! 할수 있죠. 그렇죠? 목적어를 뭐로 변형시켰고, 주어로 변형시켰고, 목적격 보호를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줘. 만약에 형용사라면 형용사를 동사 만드는 가장 좋은 재료는 비동사죠. 비동사 붙였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가 목적어였던 놈이 주어가 되고 있고, 목적격 보호였던 녀석이 동사가 되고 있어. 주격 보호가 되면서 동사가 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문장이 가능한 게 5-2다. 자, 근데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건 어떤 건, 이제 여기에서는 너무 뻔해 보이는데, 인기, 사전에 인기 있는 하고 인기 있게 하면 얘는 형용사의 뜻이죠. 어떤 사람, 인기 있는 사람. 그쵸?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얘를 집어넣으면 뭐 인기 있게, 이상한 어색하긴 한데, 인기 뭐 대중적인 거야. 요 뜻에 맞으면 대중적인 거야. 대중적으로야. 오케이. 뭐, 어떤 가수가 있다 치자. 그 가수는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그때는 이건 부사의 뜻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자꾸 뭘 집어넣어 놓고? Popularly를 집어넣어 놓고. 됐습니까? 이걸 자꾸 맞냐 틀렸냐 물어보는데, 이 자리는 누구 자리가 아니고, 부사 자리가 아니고, 형용사가 와야 할 자리다. 오케이. 뭐야 자꾸 너? 뭐 터치돼 있나 왜 이래? 자, 이 문장을 보여주는 이유는 지금부터 설명할 게 뭐냐? 우리말 해석만 가지고 문법을, 이런 해석이니까 이런 문법이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여러분도 대충 뭐이 문장 몇번 만나봤으니까 알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시제가 뭐겠어요? 과거죠. 그럼 누가 다? She danced. 다음에 이제 와야 될게 이제 이거냐 이 말인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녀는 행복하게 보인다는 시제가 과거니까 아, 현재네요. She looks happy냐? happily냐? 그 다음에 the song 시제가 과거인 것 같네요. made whom? her. happy냐? happily냐? 자, 답은 이런 이 정도 쉬운 거는 여러분 다 답을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 자, 그녀가 행복하게 춤을 췄다라는 표현은 she danced happily죠. 하지만 그녀가 행복하게 보인다는 she looks happy고 the song made her happy죠. 됐습니까? 자, 전부 다 우리말로는 어찌 부사인 것처럼 보여. 근데 영어에서는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말 해석만 생각해서는 부족하다. 됐습니까? 자, 그럼 얘는 왜 해피리밖에 안 되냐? 자, 여기 이 자리에 시제 과거니까 she was happy라고 말할 수 있나요? 자, 만약에 그녀가 댄스 가수야, 직업적인. 그렇죠? 직업적인 댄스 가수인데 오늘 남자친구한테 차였다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she was happy일까요? 그렇죠. 그녀의 감정 상태는 어떤 상태겠어? She was sad이겠죠. 하지만 직업적으로 댄스 가수니까 그러면 오늘 남자친구한테 차였다고 오늘은 댄스곡이고 신나는 곡인데 she danced sadly 해야 되나? 아니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하는 역할은 그녀의 상태랑은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이야. 얘가 지금 하는 일은 뭐 하고 있다? 어찌 했다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어찌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필요한 거다? 부사가 필요하단 말이야. 왜냐하면 얘하고 얘는 아무 관계를 맺고 있지 않고 여기에 해필리가 하는 일은 댄스들을 꾸며주고 있단 말이야. 하지만 그녀가 행복하게 보이길래 애가 막 이제 배실배실 웃고 있어. 내가 그래서 다가가서 뭐라고 물어봤을까? Are you happy?라고 물어봤어. 근데 아니나 다를까 Yes, I am이라 했다 치자. 그러면 She looks happy에서 얘를 뭐로 바꿔도 되는 거야 드디어? She is 현재 시제니까 She is happy라고 해도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she looks happy는 이 happy가 어찌 보이는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다? she라는 명사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야. 명사의 상태는 어찌 명사를 선생님이 뭐 문법적인 설명할 때 것이라 그러죠. 그렇죠? 것 이러면 여러분들 아 저거 선생님이 명사를 의미적으로 설명하는 거구나. 그러면 어찌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명사의 상태를 대해서 설명하는 건 부사가 아니고 누가 할 일이다? 형용사가 할 일이란 말이야. 그럼 이거는 왜 이럴까? 이거는 뭐 하겠어? So 하겠지 뭐. 됐습니까? The song made her happy. 그 노래가 만들었는데 누구를 만들었냐? 그녀를. 오, 노래가 뚝딱뚝딱 사람을 조립했단 말인가? 아, 아니구나. 뒤에 어떤 시 왔구나. 그래서 해석은 그 노래가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이거 so 여기 쳐다보고 얘 쳐다봤으니까 she was happily가 아니고 당연히 she was happy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이 녀석이 와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맑은 투명한 깨끗하니 뭐예요? 클리어죠? 그렇죠? 그럼 맑게 투명하게 깨끗하게는 뭐겠어? clearly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이미 배운 문장이죠. 그렇죠? 추가하세요. 약간의 표백제를 some bleach. 그렇죠? 그 물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to keep the water 깨끗하게 이지만 이 자리에 뭐가 와야 된다고요? clear. 선생님, 이건 깨끗한 유지한다처럼 보이는데요? 깨끗하게 유지한다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So, the water should be clear야. The water should be clear야. 물은 깨끗해져야만 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the water should be clearly가 아니고 the water should be clear. 맞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깨끗하게 유지시키기 위하여라고 해서 깨끗하게는 클리얼리잖아. 이 자리에 클리얼리 와야지 하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The water is clearly가 아니고 the water is clear니까. 됐습니까? 이게 자 어떤 유형의 시험 문제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 했어. 정리하면 형용사 자리에 부사 써놓고 맞냐 틀렸냐라는 거 틀림없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틀리지 않을 방법은 so를 해보란 말 써. so를 해보고 말이 되면 그러면 그 자리 말이 된다는 얘기는 그 자리에 부사가 있으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형용사가 와야지.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있네요. Add some bleach. 명령문이죠. 추가하세요. 첨가하십시오. Some bleach를. 왜요? 의도를 나타낸 투부정사의 부사용법이죠. 그렇죠? Bleach를 add시키는 의도는 뭐다? To keep the water clear. 깨끗이, 깨끗하는 clear고 깨끗하게는 깨끗이는 clearly지만 이 자리에 clearly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왜 안 된다? 왜 안 되는데? 증명해봐. The water is The water is clearly야. The water is clear야. The water is clear가 올바른 표현이죠. 됐습니까? 그 물이 어떤 상태이답니까? 어찌 상태이답니까? 상태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우리는 그 램프를 더 밝게 만들 수 있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그 램프를 더 밝게 만들어줄 수 있었다. 시제가 과거니까 we could make가 적당하죠. 과거의 어떤 능력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we could make what? The lamp. 오케이. 그래서 더 밝은은 brighter고 더 밝게는 뭡니까? 얘를 번역기 집어넣고 시켜보면 뭐라고 뭐라는 게 툭툭 튀어나오냐면 more bright 틀리가 튀어나올 거야. 밝은은 bright고 밝게는 brightly이기 때문에 더 밝게는 more brightly란 말이야. 근데 이 자리에 more brightly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증명해봐. 하면 the lamp is brighter야. the lamp is more brightly야 라고 물어보면 the lamp is brighter. 그 램프가 더 밝아요. 이 표현이 문법적으로 맞는 거죠. 자, 이 부분부터는 여러분들이 The lamp is more brightly가 틀렸다라는 걸 She is luckily 맞아 틀려 She is luckily 맞아 틀려 틀리죠 뭐라고 해야 돼 라고 해야지 이게 돼야 돼 이거는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해보고 나서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얘기한 건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쯤이면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내가 얘기하는 거야? 이게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는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정도 수준의 어휘는 되어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The service is quick이야. The service is quickly야. 서비스 is quick이죠. 그래서 quickly 서비스야, quick 서비스야. 됐습니까? 뭐가 형용사고 뭐가 부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He was late야. He was lately야. 됐습니까? 뭐가 형용사고 뭐가 부사인지는 구분하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뭐 이제 문법적으로 설명합니다. 아 참 여기서 잠깐 그 얘기 나오나? 여기서 하면 되겠다. 자 그리고 그동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는 어떤 시험 문제가 추가적으로 나오냐면요
make의 다양한 의미를 구분할 줄 아는가라는 시험 문제가 반드시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있죠. 그렇죠. 근데 2형식에서의 make의 의미가 뭐고, 3형식에서 make의 의미가 뭐고, 4형식에서 make의 의미가 뭐고, 5형식에서 make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7과랑 8과를 같이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5-2에서의 make의 의미가 뭔지 하고, 5-3에 어디에서 또 make가 나오더라? 여기에서 또 나오죠. 이때의 make의 의미가 뭔지. 이걸 가지고 make의 다양한 의미, 2형식에서, 3형식에서, 4형식에서의 make의 의미까지 다 배웠어. 됐습니까? 5형식에서 이제 뭐 배우냐? 이거 배우고 있는 거야. make의 어떤. 근데 8과에서는 이것도 다룬단 말이야. 됐습니까? 이게 뭐였, 이 동사 이름만 얘기할까? 이 동사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불렀더라? 그렇죠. 사역 동사 메이크가 있었죠. 됐습니까? 자, 그거 잊지 않고 설명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5형식 동사란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가진 동사를 5형식 동사라고 하면 여기까지 뭔 소리 하나도 모르겠죠. 오케이. 설명은 드렸습니다. 끊어 읽기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콜 있는데 A가 나오고 잘라봤더니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훔에 대한 대답이고 여기까지 봤더니 B 어떤 긴 덩어리일지라도 what에 대한 대답이네. 콜, 훔, 왓 이러면 누구누구를 무엇무엇이라고 부른다. 아, 얘를 보고 목적어, 얘를 보고 목적격 보호인데, 아, 이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명사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5-1이라고 얘기했던 거구나. 보호는 뭐랑 뭐가 보호된다고요? 명사랑 형용사랑 그랬죠. 부사가 보호된다고 얘기한 적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이 자리에 clearly 안 되고 popularly 안 되고 more brightly가 안 된다고 설명한 거야. 부사가 어떻게 보호를 합니까? 내가 전제로 얘기했죠. 보호는 명사 또는 형용사가 보호가 될수 있다고요. 하며 지금은 여기서는 뭐 하고 있다? make AB 하고 있습니다. 아, make A 어떤 하고 있습니다. 목적격 보호로서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로서 명사 형용사, 투부정사? 투부정사도 된다고? 투부정사 무슨 적용법일까? 명형부 해봤더니 뭐더라? 이 투부정사 해봤더니. 투부정사의 무슨 적용법이니까? 명사 적용법이니까 모델 자격 획득했어. 보호는 두 가지 재료로 만들 수 있다 했죠. 명사랑 형용사.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은 그냥 동사 원형. 여기 오는 사용되는 동사 원형은 그냥 동사 원형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정확한 명칭은 원형 부정사라고 부릅니다. 원형. 이건 이제 지금 이제 8과의 문법이 사역 동사랑 지각 동사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정확한 명칭은 원형 부정사. 원형 부정사는 뭐 없는 동사 원형으로 생긴 거다. 투 없는 동사 원형을 보고 원형 부정사라 합니다. 원형 부정사도 뭐의 일종이겠다? 투 부정사의 한 종류이긴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 명사적 용법의 부정사겠죠. 등 다양한 형태가 올수 있다. 여기 빠진 거 하나가 있네요. 등에 해당되는 거 하나밖에 없어. 아, 두 개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쨌든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래서 블랙이 나왔을 때 그거 얘 하는 거네요. 우리는 그를 잭벌레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누구는 그는 다 잭벌레이다.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5-1이죠. We call him a bookworm, so he is a bookworm이죠. 그래서 지금 뭐를 증명하고 있는 문장이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명사가 올수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 5-1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We call him a bookworm, so he is a bookworm. 그 다음에 이 영화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이답니까? 행복하게 이답니까? 이거 따져보겠죠. This movie made me happy. So made 쳐다봐놨죠. So I happy. 됐습니까? I was happy thanks to this movie. I was happy. 나는 어땠다? 행복했다? Thanks to this movie. 이 영화 덕분에. 하고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절대로 뭐가 안 된다고요? happily가 오면 안 된다고요. I was happily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So I was happy thanks to this movie.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뭐 5-2조 make a 어떤, keep a 어떤, 가좀 이따 얘기할 find a 어떤 이런 것도 전형적인 5-2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명사 되는 거 5-1 보여줬고 이제 형용사 되는 거 5-2 보여줬죠. 이제 to 부정사 보여줄 차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의 부모님은 내가 의사가 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나의 부모님은 원하십니다. My parents want whom me 미가 할 행동 to be a doctor. 그래서 내가 의사 되는 것을 원하신다니까 to 부정사의 명형부에서 무슨 적용법이고 명사 적용법이니까 명사니까 뭐될 재료를 만족시킨다? 뭐가 될 재료로서 만족이 된다? 부어가 될 재료로서 자격을 얻었죠. 됐습니까? So 내가 부모님의 바람대로 됐어. So I am a doctor. 됐습니까? 나는 이제 부모님 바람대로 의사가 되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전형적인 5-3의 A죠. Want A to do, ask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요청하다였죠. Ask A to do. Tell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말하다 동사가 참 많은데요. 좀 복사형식 하고 5형식은 tell이 맞고 있습니다. 4형식은 tell 가지고 무슨 표현한다 의미적으로 섞으면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말하다겠죠. 아까 전에 I am not going to tell you 기억나십니까? 그러고 나서 내가 그 뒤에 생략된 말을 왜 찾아봤냐면요. tell은 기본적으로 자 거기에 여러분 대화파트에 써있던 I'm not going to tell you는 3형식이야. 근데 tell은 그렇게 3형식으로 잘안 씁니다. 4형식이나 5형식으로 쓰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생략됐냐? Who he is가 생략된 거야. 그 4형식이었습니다. I'm not going to tell you who he is는 4형식이었고요. 그다음에 tell A to do 하면 5-3의 A가 돼서 누구누구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get A to do가 뭐였더라? get의 다양한 의미도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도 get이 일형식으로 get은 잘안 쓰고 2형식일 때 get의 의미, 3형식일 때 get의 의미, 4형식일 때 get의 의미, 5형식일 때 get의 의미 이렇게 나뉩니다. get A to do 하면 기억 안 나십니까? 한적 있는데 get A to do 하면 A에게 뭐뭐 하라고 시키다란 뜻입니다. get A to do 그러면 걔 사역 동사겠네요? 아니라고요. 아니기 때문에 걔는 5-3의 A에 들어가는데 해석은 A에게 뭐뭐하라고 시키답니다. 걔는 의미는 사역 동사지만 문법적으로는 사역 동사가 아니야. 5형식으로 쓰였을 때 5-3의 A로 쓰면 A에게 뭐뭐하라고 시키다. Get A to do.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요거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어요. 일단 칼질해 보면 그녀는 자기 아이들이 마당에서 노 보았다. 그쵸? 그녀는 자기 아이들이 마당에서 노 보았다. 그래서 누가 다? She saw. 그녀가 봤죠? 목적어 누구를 봤는지 whom에 대한 대답 붙어 있죠? whom, her, children. Children이 하는 행동, play in the yard. 마당에서 노, 모았다. 그래서 이거 5-3의 C죠. 플레잉 쳐다보니까 갑자기 뭐 하고 싶어졌냐? 얘 1번이냐, 2번이냐 하고 싶네요. 이게 뭐 하는 거지, 뭐, 뭡니까, 선생님이? 뭐 하자는 거지? 얘가 현재 분사인지 동명사인지 해보자는 얘기죠. 의미로 얘기하면 뭐뭐 하는 중인인지 뭐뭐 하는 것인지 해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얘 현재 분사입니까? 동명사입니까? 아니라 그랬어. 됐습니까? 이거 동명사 아니라고.
자, 아까 전에 내가 뭔 얘기했냐. 이 자리에, 아까 전에 뭐, clearly. 뭐, 해석은 맑게니까 clearly 와야 될것 같은데, clear 와야 된다 했어. 왜? So, the water should be clear.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자, 여러분들이 해석의 도움을 받아서 문법을 공부하는 건 좋지만, 해석하고 영어 문법이 딱 톱니바퀴처럼 맞아 들어가는 건 아니라 그랬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깨끗하게니까 클리어리 와야 될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클리어가 와야 된다고 그랬어. 왜냐하면 so the water should be clearly가 아니니까. 자, 이거 똑같은 문법입니다. 자, 이거 지금 이제 뭐 놓는 거 해놨으니까 이거 plain 당연히 동명사일 거라 생각하죠. 근데 아니라 그랬어요. 이건 뭐다? 현재 분사라 그랬고요. 이거 그때 5-3에 C죠. 5-3의 C를 내가 해석할 때, 자, 이거 여러분들 뭐라 그랬었냐면, 이 자리에 play가 와도 되고, playing이 와도 되는데, 어? 문법적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play, to, 그러니까 결국은 어찌됐든 간에 이 자리에 뭐는 못 온다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to play는 못 온다는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5-3 중에서 5-3의 A는 이렇게 to do가 와야 된다고 했어. 근데, 5-3에 B도 그렇고 C도 그렇고 이 자리에 뭐는 못 온다, 투두는 못 온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중에 얘를 보고 일단 이 소의 동사의 이름을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렀습니까? 무슨 동사? 얘 맨날 학교 늦게 가나 보다. 그렇죠? 얘 맨날 학교 늦게 가나 보다. 지각 동사라 그랬죠. 그 지각은 학교에 늦게 간다 이런 뜻이 아니고 뭔가를 몇 가지 감각 기관을 동원해서 우리 감각기관 총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다섯 가지가 있죠. 다섯 가지 감각기관으로 뭔가 외부의 환경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을 인지하는 걸 지각이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보고 지각동사고 지각동사는 시각과 관계된 동사도 있고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촉각 하면 영어로 F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가 떠오르죠? 뭡니까? feel이죠. feel a do doing 이런 형태로 쓴단 말이야. 청각하면 떠오르는 동사 뭐가 있을까요? hear, listen to 이런 거 있겠죠. 그래서 hear a do, hear a doing 이런 식으로 쓰인단 말이야. 시각하면 watch나 see, look at 이런 게 있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 후각이랑 뭐 미각은 제한돼 있는데 후각은 smell 같은 게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뭐, 미각은 테이스트, 이런 것도 있는데, 걔들은, 뭐, 스멜 같은 게 종종 오형식으로 쓰이는 경우 좀 있는데, 테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오형식으로 쓰이는 장소가 잘 없긴 하고, 어쨌든. 자,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이 자리에 to play 안 됐는데, playing은 된다 그래놓고,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 이 자리에 playing을 써도 되는데, playing을 썼을 땐 우리 어떻게 해석하기로 약속하자라 그랬냐면, 이거 playing을 썼을 때 어떻게 해석하기로 약속했습니까? 그녀는 봤다. 오케이. 마당에서 놀고 있는 그녀의 아이들을. 이렇게 해석하기로 하자, 얘들아. 왜? 제발 얘를 뭐라고 착각하지 말자? 동명사라고 착각하지 말자. 해석은 뭐 노는 것 봤다라고 해석해도 상관은 없지만. 문법적으로 현재 분사라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봤다라고 해석하자,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내가 마무리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플레잉 앞에 그럼으로 뭐가 생략된 거다? 얘 쳐다봤습니까? 얘도 쳐다봤죠? 얘 쳐다보라 그러고 얘 쳐다보라고 하는 걸 봐서 여기에 뭐가 생략됐단 얘기다? Who was가? 아이고 아이고. Who were가? 생략됐다라고 그랬어. 알겠습니까? 그리고 얘는 이제 조만간 여러분들이 곧 무슨 문법도 하게 될 거냐 하면 분사의 명사수식이란 얘기를 할 거야. 분사의 명사수식. 얘는 현재 분사란 말이야, 현재 분사. 자, 이것도 시험 문제 재작년인가 나온 적 있어. 얘가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구분하라고. 해석해보면 영락없이 동명사 같아 보여. 노는 것을 봤다. 근데 얘는 현재 분사. 자, 쏘 해볼까, 쏘? 쏘 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얘가 현재 분사한 게 금방 들통이 나. She saw her children playing 했을 때입니다. She saw her children playing in the yard. So her children were playing in the yard.
그러므로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아니 마당에서 노는 것이었답니까? 놀고 있는 중이었답니까? 아이들은 노는 것이었답니까? 놀고 있는 중이었었답니까? 이었다란 얘기죠. 그렇죠. 아이들은 놀고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노는 것이 됩니까? 어? 인간이 갑자기 인간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얘를 동명사라고 취급하면 인간이 인간이 아닌 게 되는 거야. She is swimming이 그녀는 수영하는 것이다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똑같이 현재 분사라는 게 증명. So만 해보면 오형식은 웬만한 건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얘가 현재 분사인지 동명사인지도 증명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who, were가 생략되는 문법을 보고 어느 문법이랑 갑자기 연결이 돼 버렸다? 관계사 문법이랑 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석 가지고 문법을 물론 도움을 받는 건 좋지만 거기에 100%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문법적으로도 이게 무슨 시니까 얘가 무슨 시겠다라는 것도 생각하시면서 문법을 익히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거 설명할 때뭐 이거 뭐 이렇게 5-B도 그랬었고 5-3의 B도 그랬고 5-3의 C도 그렇고 내가 뭐 해석할 때 이거 동사 원형이 와 있을 때는 She 뭐 해석할 때 그녀는 뭐 그녀의 아이들이 마당에서 노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to를 안 넣어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라고. 그리고 ing 왔을 땐 제발 어떻게 우리 문법적으로 해석하자. 놀고 있는 아이들을 봤다라고 해석하자. 노는 것을 봤다라고 해도 되지만 의미적으로는 되지만 문법적으로는 현재 분사라는 걸좀 생각하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십니까? 헤이, 그런 것들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대표적인 이제 5-2를 많이 하는 애들을 쭉 모아놓은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5-2의 대표를 make로 잡았죠. make a 어떤 하면 a를 어떤 상태로 만들다겠죠. 그럼 keep a 어떤 하면 뭐겠다? a를 어떤 상태로 지켜준다는 뜻이니까 유지시킨다는 뜻이겠죠. A가 계속 어떤 상태가 되도록 유지시켜준다. 그렇죠? The food, cold 해주는 장치의 이름이 뭐죠? The food, cold 해주는 장치의 이름이 뭐죠? 그렇죠. 그러면 the refrigerator keeps the food cold 해도 5-2가 되는 거죠. So the food is cold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내가 find에 대해서 니들이 이제 중1이 아니니까 제발 좀 find를 무슨 뜻에서도 한번 벗어나보자고 얘기한 적 있죠? 자, 여러분들이 계속 find를 맨날 뭐라 그래? 찾다라고만 그런다니까? 됐습니까? 그래, 찾다란 뜻 있어. 단, 몇 형식일 때, 3형식일 때는. I found it. 나 그거 찾았어. 됐습니까? 이때는 3형식일 때 find의 뜻이 찾다 맞겠죠? 그쵸? 근데 find a 뒤에 어떤 시가 와 있어. 그렇죠? 그러면 무슨 뜻이겠다? a가 어떤 상태임을 뭐 하게 되다라는 뜻이라 했습니까? I found her sad.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더라? I found her sad. I found the movie interesting. I found the movie interesting. 내가 영화를 발견했단 얘기입니까? 아니라 했죠. I found the movie interesting. 의 뜻은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다? 나는 그 영화가 재미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됐습니까? find의 뜻이 찾다란 뜻도 있지만 5형식에 특히 5-2를 만족시키고 있으면 A가 어떤 상태임을 인지하다 알게 되다란 뜻이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find의 어떤 그래서 얘가 깨닫다란 뜻도 있다 했습니다. 등은 그렇게 그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서 뭐까지 설명하냐 make a 어떤 하면 a를 어떤 상태로 만들다 keep a 어떤 하면 a를 어떤 상태로 유지시켜준다 find a 어떤 하면 a가 어떤 상태임을 알게 되다 깨닫게 되다 라는 뜻임을 예, 만들었다 유지시켜 그래서 뭐 the song made him popular 그래서 인기 있는은 popular고 인기 있게는 popularity가 맞아. 사전 찾아보면 네이버 사전에 인기 있는 타이핑해서 영어로 뭔지 찾아보시고요. 인기 있게가 뭔지도 뭐 지금 뭐 시간 안 걸리니까 바로 보여드릴게요. 나와라 만능 사전은 없고
dic.naver.com. 왜 이렇게 느려 터졌어? 뭐 인기 있는 금방 알. 팔리 러리 있고 파퓰러럴리 파퓰러럴리 어디 갔어? 파퓰러럴리 일단 파퓰러럴리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파퓰러럴리 치고 이런 식으로 파퓰러럴리 또는 파퓰러럴리 이렇게 부사형태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해석만 가지고 하는 애들 이 자리에다가 파퓰러럴리 뭐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누가 이 노래가 누구를 어떻게 이럽니다. 어떻게 어떻게처럼 보여 우리말로는. 그러면 결국 이 노래가 그녀를 아 그를 인기 있게 만들었으면 그는 어떻게입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 된 겁니까? 인기 있는 사람이 됐으면 이 자리에 형용사형이 와야지 부사형이 와서는 안 된다. So he was happy. He was popular thanks to this song. 이 노래 덕분에 그는 어떤 상태가 됐다? 인기 있는 상태가 됐다. 이 표현이니까 이 자리에 부사가 와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슬프게를 사전 찾아보면 똑같이 뭐로 나오겠다? 슬프게 사전 찾아보면 뭐가 튀어나오겠다? Sadly가 나오겠죠. 하지만 The moonlight always makes me sad. So I am always sad because of the moonlight지. I am always sadly. I am sadly 라고 하는 사람 없죠. I am sad 라고 해야죠. I am sad because of the moonlight. 그리고 because 쓸자리하고 because of 쓸자리 구분하는 것도 이번에 격가지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알죠? because 뒤에는 누가 다 와야 된다 했고 because of 안만 길어봤자 it, him, them 이런 거 명사만 온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진정된 이란 뜻이죠. 진정된 calm. 그래서 this mess will make you calm, so you will be calm이죠. So you will be calmly가 아니죠. 그러니까 keep calm이야, keep calmly야. 뭐 그런 거 있더만 보니까 애들 옛날에 보니까 뭐 keep calm and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있더만 keep calm and 뭐더라? Keep calm and 뭐 이런 거본적 없어요?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거. Keep calm and shut up 뭐 이런 거든가. 진정하고 뭐 해? 진정하고 뭐 해? 뭐 이런 거. SNS 뭐 인스타 같은 데 올린 애들 있더만. 니들 안 해봤는 모양이구나. 이 자리에 calmly가 오면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keep A 어떤 말씀드렸습니다. A를 계속 A가 어떤 상태를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유지시켜주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뭐 따뜻한은 웜이고 따뜻하게는 사전 찾아보면 틀림없이 뭐가 튀어나올 거다. 웜리가 나오겠죠. 하지만 이 자리에 웜리 쓰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your neck will be warm이죠. Your neck will be warm. 네 목은 따뜻해질 것이다지. Your neck will be warm리는 말이 안 되죠. 뭐, it will be, 뭐, 시제, 시경 안 써도 돼. Your neck is warm. 이 맞죠? 그냥 현재 시제로 따져보세요. 괜히 뭐, 시제 일치시킨다고 실수하지 마시고요. Your neck is warm. 이제, your neck is warm이는 말이 안 되죠. The service is quick이죠. 됐습니까? The service is quickly가 아니죠. He runs quick이야. He runs quickly야. He runs quick이야. He runs quickly야. 눈치 보는 것 같은데. 그는 빠르게 달린다. 이 말이죠. 어찌하다를 만든 그 자리에 quickly 부사가 올 자리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음식, 뭐, 그 얘기 나오고, The refrigerator keeps the food cool, so the food is cool. 그러니까, 그러므로 음식이 시원하다. 차갑다. You should keep your room clean. 너는 네 방을 깨끗한 상태를 유지시켜야 한다. Your room is clean. 뭐 should 넣고 싶으면 your room should be clean. 네 방은 깨끗해야만 한다.
cleanly 깨끗한 clean 깨끗하게 cleanly 입니다. 이 자리에 cleanly 같은 부사 올려서 그게 아니다. 왜냐하면 누구 무슨 씨를 설명하고 있다? 명사를 설명하려면 어찌 것이다 어떤 것이다 어떤 것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명사를 설명하는 녀석은 부사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목적어는 무슨 재료로만 만들 수 있다고요? 목적어는 무슨 재료로만 만들 수 있다고요? 목적어 만들 수 있는 재료는 뭐밖에 없다? 명사밖에 없죠. 그렇다면 그 명사를 설명하는 목적격 부호는 A의 정체가 어떤 것이라고 얘기하는 5-1을 쓰든지 또는 그 명사가 어떤 상태라고 얘기하는 형용사를 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든지 부사는 와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깨닫다. Find A 어떤 하면 A가 어떤 상태임을 알게 되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프로그램이 쓸모있다라는 것을 느꼈었다. 깨달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깨달았어요. Found what? It is 프로그램의 상태. 어떤 프로그램? Useful. 됐습니까? So this program was useful. Usefully. 이딴 거 오면 안 된다고요. Okay. 우리는 깨달았죠. 그가 어떻다는 것을, 그가 매력적이라는 것을.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누구를, 어떤 상태임을? Charming. So he was charming. 됐습니까? 그는 매력적이었다. 됐습니까? Charming이 있으면 뭐도 있을까? Charm도 있겠죠. Charm의 뜻은 매력이란 명사는 아니겠죠. ing 뜻으면 그렇죠. 동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좀 뭐랄까 잘 꼬시다란 뜻입니다. 잘 꼬시다. 좀 charming의 뜻 영어스럽게 하면 잘 꼬시는 이겠죠. 잘 상대방을 잘 뭐하는 잘 넘어오게 만드는 됐습니까? Okay, charm 꼬득이다. charming 꼬득이는 그러니까 excite가 신나게 만들다라며. 그러니까 exciting은 신나게 만들어주는 이고요. excited는 그걸 당한 거고요. 똑같이 charm의 뜻은 매력적이다 하면 되겠네. 매력적이다. 매력적이면 잘 나한테 넘어올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그들이 이 문장을 괜히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자, 일단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녀가 유죄임을 알게 됐을 때 그녀는 멍해졌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 정신이 멍해졌다. 됐습니까? 물론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이것도 아까 전에 이제 모두 얘기해 이걸 보는 순간 내가 이제 여기 하나 더 추가하겠죠. 고의 다양한 의미. 이게 이제 형식에 따라서 어떤 형식이냐, 어떤 형식인지 우리가 뭔 수로 구분하죠. 이게 몇 형식인지 여러분들 무슨 수로 구분하나요? 몇 형식인지 무슨 수로 구분합니까? 이거 꺼내면 되잖아, 이거. 몇 형식인지 무슨 수로 구분해? 이거 꺼내서 쓰면 되잖아. 이거 꺼내서 막 휘두르면 되잖아, 이거. 칼질하라고요. 칼질하고 나서 칼질만 한다고 끝납니까? 칼질을 하려 그러면 꼭 뭘 따져봐야 돼? 칼질의 기본 조건은 일단은 기본적인 해석이 돼야 되고, 그렇죠? 왜 해석이 돼야 돼요? 칼질의 기본이 문장에게 여섯 가지 질문을 하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what이다, who다, when이다, how, where다, how다 이거 따지는 거잖아. 그렇죠? 따져봤더니 뭐 동사 주 누가다, 그 다음에 땅콩 이렇게 그리죠. 땅콩 주어 동사 그린 다음에 이거 what이나 whom에 대한 대답이네.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걸 말하는 순간 얘가 최소한 3형식 이상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 뒤에 봤더니 whom이 왔고 what이 왔는데 이 사람에게 뭐뭐를 준다라는 얘기 보여준다 가르쳐준다 보내준다 그럼 4형식이구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형식에 따라서 고도 다양한 의미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guilty도 나오는데 guilty의 뜻이 뭘것 같아요? 오케이. When they found her guilty 이렇게 돼 있어. 그렇죠? 그럼 지금 위에 다시 제목을 보니까 이런 거 배우고 있네. 그렇죠? 제목을 봤더니 3번 동그라미 봤더니 이런 거 배우고 있네. 그렇죠? guilty는 지금 무슨 시간 얘기야 지금 guilty가? 형용사란 말이죠. 어떤 시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guilty의 뜻이 어떤 이란 뜻일 텐데 저런 해석이 저렇게 돼 있으니까 얘 뜻은 뭐겠다. 이런 식으로는 잘 알아줘. 우리 말로는 이 뜻이겠죠. 죄가 있는. 오케이. 네가 죄인이다. 네가 잘못했다. 네가 죄인이다. You are guilty라 하겠죠. 형용사라 했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guilty는 형용사로서 죄가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find a 어떤을 만족시키고 있죠. When they found her guilty, 그녀가 죄가 있음을 깨닫게 됐을 때, 그들이 그녀가 죄인임을 깨닫게 됐을 때, she just went blank. 그녀는 그냥 멍해졌다 이러고 있죠. 블랭크 뜻이 뭘것 같아? 블랭크는 명사로서의 뜻도 있지만 여긴 명사는 아니에요. 명사로서는 빈칸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went 뒤에 명사가 오려면 여기 to를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명사는 아니고 빈칸이란 뜻도 있지만 지금 얘의 뜻은 형용사고요. 형용사로서의 뜻은 뭘것 같아요? 그렇죠. 멍해진. 머릿속에 하얘진. She just went blank. 그렇다면 얘가 이런 뜻이면 사실은 얘 대신에 뭘 써도 상관없지. 그렇죠. 그래서 일로 가볼까요? 고가 몇형식일 때, 이형식일 때. 됐습니까? 이형식일 때 마치 뭐와 같은 역할을 한다. 비동사 같은 뜻이 된다. She went happy. 하면 그녀는 뭐 행복에게로 갔다가 아니고 그녀는 행복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가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다른 주변에 있는 단어의 관계에 따라서 뜻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go 뒤에 뭐에 대한 대답이 나오면 where에 대한 대답이 나오면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뜻이야. 그렇죠? 어디로 가다겠죠. go to school, go there, go home 이런 거. 그렇죠. 이거 몇 형식인 거죠, 근데? 이렇게 쓰면 이거 몇 형식이죠? 1형식이죠. 근데 뭐 I went tired 하면 이건 무슨 뜻이고 나는 피곤해졌다 라는 뜻이고 이건 몇 형식이다? 이건 2형식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get도 봅시다. get은 1형식으로 쓸 일은 잘 없고요. 몇 형식부터 시작되냐? 2형식부터 시작되죠. get 2형식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면 될 겁니다. 이런 이미지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즘 같을 때 it gets cold 하죠. 그렇죠? 점점 추워진다. 뭐 이런 뜻으로 get 대신 쓸수 있는 게 it grows cold, it turns cold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맞죠? it becomes cold. 오케이. 그 다음에 get은 여러분들이 get의 뜻을 여러분들이 제일 잘 외우고 있는 그 get의 뜻은 몇 형식으로서의 뜻이냐면 3형식으로서의 뜻이죠. 여러분 get 하면 뭐 하다라고 보통 외웁니까? 봤다라고 뜻으로 배우죠. 그렇죠. I got a good grade. 난뭐 했다? 좋은 성적을 받았다. 대표적이니까 이거 안 쓰고요. 그 다음에 get이 4형식으로도 쓰입니다. 그러면 사형식으로 get이 쓰인다 그랬으면 내가 이제 예문을 간단하게 쓸 건데 get 뒤에 뭐에 대한 대답 쓰고 나서 뭐에 대한 대답을 쓰겠죠? 그렇죠? 그래서 she got me some coffee 이렇게 쓰면 딱 좋겠죠? 그렇죠? 이건 무슨 뜻이겠다? 그녀가 나에게 커피를 좀 갖다 줬다. 됐습니까? 이거 삼형식 전환하면 어떻게 됐더라? She got some coffee for me 였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드디어 5형식.
오형식에서 she got me to clean my room 이런 게 제일 기억하기 쉽겠죠. She got me to clean my room 무슨 뜻이라고요? 청소하라고 시켰다. 됐습니까? 어? 선생님 그럼 사역동사니까 이거 없애야지고 아니라고요. 됐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she made, she had, she let 이런 걸로 쓰면 she made me clean my room 해야 된다고요. 그건 5-3의 B니까 그건. 됐습니까? 그 다음에 make의 다양한 의미. 일단 make도 이 형식부터 가능합니다. make의 이 형식으로 쓰였 make가 이 형식이 그러면 뭐 she will make a good chief. 오케이. 얘 대신에 뭘쓸수 있을 것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make가 무슨 뜻도 된다? 되다. become. she will become a good chief.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뭐가 되다 라는 뜻이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형식은 너무 쉽죠. I made 뭐더 피자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원만 딱와 있는 거. 나머지는 when, where, how, why만 있는 거. 그 다음에 사형식 하면 뭐 이것도 많이 했으니까 안 할게요. 됐습니까? She made me 뭐 she made me dinner 됐습니까? 그녀가 나에게 저녁 식사를 만들었다를 삼형식 바꾸면 she made dinner for me 되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5형식에서는 얘가 make가 5-2에서도 등장하고 5-3의 b에서도 등장하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make a 어떤 so a is 어떤 상태 됐습니까? 그 다음에 make가 뭐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v 했다 치자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시제 맞춰주려면 요렇게 되겠죠. 그럼 요렇게 되겠죠. 그냥 나에게 방 청소하라고 시켰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시험 유형이 나오냐면 본문에 있는 또는 어떤 문장 위에 이렇게 박스 쳐져 있고 그 안에 본문에 메이크에 밑줄 닦고 메이크다 메이드 하여튼 그 동사에 밑줄 걸어놓고 얘하고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걸 1, 2, 3, 4, 5주에 골라라.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열심히 뭐 해보면 되겠다? 1단계 해석하고 이게 몇 형식인지 따져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알맞은 걸 골라라는 숙제로 해오시면 되겠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뭐가 마무리되어 있어야 된다? 실과 단어 함정 세트와 대화 파트는 마무리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복습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예습해야 될건 뭐? 실과 본문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모두 알겠습니다.